구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에 전도하자 부산의 주님께로라는 표어 아래 전도운동을 펼치는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본부이사 김상영 목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성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통회 자복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 종식과 영적 회복, 나라와 민족,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부산 영락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장 목사는 직분을 맡을수록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며 능력받고 거듭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며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성경학교 수련회 등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자연구소가 이번 달 전국 62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여름 사역을 작년보다 축소하거나 다른 계획으로 대체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교회들은 숙박 형태의 기존 수련회 방식을 지향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이풀 선교회가 내달 2일 경기도 이천 성서 침례대학원 대학교에서 언택트 사회,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엽니다. 성서 침례대학원 대학교 이재기 교수, 조이풀 선교회 김명순 대표와 박상준 이사 등이 패널로 나서 빠르게 변화하는 언택트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